Maybe, and next year, if it be, we'll be nominated then here in Grammys, and it'll be the greatest call. 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에선 비태했습니다. 내년엔 후보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목표를 전했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에서 공연한 BTS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래퍼 릴라스엑스의 공연. 회전 무대가 돌아가고 리더 RM이 큰막이 문을 열자 방탄소년단과 릴라스엑스의 합동 공연이 열립니다. 다소 짧은 출연에 아쉬움이 남을 무렵 방탄소년단은 무대 후반부 한 번 더 등장해 다른 가수들과 후렴 부분을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내년에는 수상 후보에 오르겠다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We like have this performance like in front of like 50,000, like 60,000. This is still amazing and it's all about love and you know it truly transcends language, races, like nationalities.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는 시상자로 The Grammy goes to Congratulations her. 올해는 공연자로 2년 연속 무대에 섰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모두 공연자로 나서며 세계 무대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에도 방탄소년단의 세계 무대 활약은 계속됩니다. 다음 달 정규 4집 앨범을 앞두고 선공개한 곡이 93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와 함께 양대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46위에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LA 현지 시각 28일 CBS 인기 토크쇼에서 선공개곡인 블랙스완의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